지금부터는 여보 나 아니야. 그 청성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도소에 두 BJ가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지만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찍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이 오늘 새벽 교도소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경비 직원은 신원 확인 없이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개의 문을 지난 BJ들은 교도소 내부 접견실과 관사 등을 30여 분 동안 생중계한 뒤 왔던 경로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이미 벌써 감옥에 복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이제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 그냥 벌금형이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방송을 또 자기들이 또 우리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 것도... 제가 예, 정확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네네.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최대한 그 자세한 그 인적을 알,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네. 그렇죠. 사실 관종한테는 오로지 관심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분명히 그 불법적인 건데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2020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주 운전을 하면서 생중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주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저 편하고 음주 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예. 내가 방송 끼고 음주 운전 하고 왔잖아요. 예. 내가 깔끔하게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이 차가 사고가 나면은 그렇죠. 그 네.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A씨에게는 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중법 운전 교육 40시간이 명령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이렇게 그 관종이 심하다 보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이런 범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류의 그 관종에 의한 범죄가 있냐면은 그 사이버 레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레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달려오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차를 얘기하는데 여기 왜 레카란 말이 붙었냐면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탁 뜨면 그걸 노려서 현재 이슈가 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재빨리 만들어서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재의 관심에 편승하여 많은 이제 클릭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급조하여 만들다 보니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다 나온 거를 그냥 재빨리 짜짓기 하는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거를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슈가 된 사건을 짜깁기하거나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했던 유명 운동선수와 BJ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다 관심이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시대의 관심이란 것이 돈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은 단순히 뭐 좋아요를 받거나 이런 걸로 시작했을 수가 있겠지만 돈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병으로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또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넣거나 심지어는 가짜뉴스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짜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사실 그 쉽게 이 문제를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가짜뉴스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규제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가짜뉴스라는 거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일단 잘못된 거지만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개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되게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뮌하우젠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뭐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을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그렇죠.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